노브레인은 진정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밴드, 자체가 미친 밴드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. 이거 누나 아니에요? 나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예요. 이분도 밴드인가요? 밴드는 아니에요. 노래는 노래 스타일은 되게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. 그분 에너지도 노브레인 에너지에 못지않게 강해요. 엄청난 분이신데. 자, 그럼 한 가지 더 깊게 나가서 가수 아니에요. 노홍철. 맞죠? 같은 노씨네요. 네. 에이오, 안녕하세요. 노홍철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밴드, 제가 늘 함께하는 밴드, 제가 앞으로도 함께할 밴드 노브레인. 노브레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, 예, 노래 아시죠? 나랑 미친 듯 놀자, 나랑 밤새고 놀자. 놀 줄 아는 밴드입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이 가끔은, 예,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나? 그리고 미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나?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쭉쭉 펼쳐지잖아요. 이 팀! 진정하게 사람을 미치게 할 줄 알고 자체가 미친 팀이에요. 예, 근데 본인이 미쳐야 보는 사람들도 미치게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정말 한결같이 미쳐있는 밴드, 그리고 밴드 뭐 보컬부터 드럼, 기타, 베이스 모두가, 그리고 요즘 종종 함께하는 건반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깔끔하게 미친 밴드 노브레인. 아, 노브레인 이름 자체도 아직까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노브레인. 예,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없는 것처럼 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,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, 노브레인 파이팅 강력 추천. 그렇죠. 에너지가 절대 이 네 분에 뒤지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셨죠. 네, 어마어마하죠. 네. 네. 노홍철 씨, 노브레인 패밀리. 엄청나게 같이,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같이 공연도 최근에 했었거든요. 네네네. 되게 노래하는 스타일도 꽤 비슷하죠? 네, 네,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연습 한 번도 안 맞추고, 네, 그냥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던, 네, 그 그냥 입으로 뚱땅뚱땅 하면서 막 그냥 기타 옆에서 소리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면서 연습을 하고 올라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요. 너무 잘해줘가지고 되게 공연 재밌게 했었어요.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, 노홍철 씨도. 네, 멋있어요.